125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거로 사용되던 건물이 수용 될 경우 그 효과로 거주지도 이전해야 하는 것은 수용되면 거주지를 당연히 이전해야 되죠. 그럼 사실이나 이는 토지 및 건물의 수용에 따른 부수적 효과죠. 아니, 재산권이 이제 이렇게 뭐 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수용되면서 이제 이사 가는데 그건 부수적 효과라는 거예요. 간접적 사실적 제약에 해당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얘기. 자, 요 126번 앞에 94번에서 이제 그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돼서 이제 한번 다뤘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평등권 침해한다고 했었는데 그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 건데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 이게 앞에서 한번 했죠. 그 치과 의원이 이제 전문 과목이 11개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치주염, 그다음에 뭐 보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양악 뭐 이렇게 뭐 10개인가 11개가 이렇게 종류별로 쭉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레지던트, 그래서 1년, 3년, 그 다음에 전문의 시험까지 다 통과를 해야 이제 전문의라는 자격을, 그러니까 이제 간판을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의 이제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훨씬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특히 잘한다. 요런 취지지. 요거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94번에서 보시면 평등 왜 다른 일반 의사랑 한의사는 이런 게 그러니까 전문의를 땄다고 해서 그거만 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평등권 침해한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요거 같이 자, 치과 전문의는 표시한 전문 과목 외에 다른 모든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커서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한 거예요. 자주 나와요.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은 법인 등이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벌금형이 좀 이렇게 좀 약하죠. 징역형 뭐 예를 들어 뭐 3년 이상의 징역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업 수행을 잘 치면 과하다고 봤어요. 보시면 자 벌금형을 사회적 비난감에서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등록 실효 조항은 법인의 임원이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률적 등록을 실효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서는 그 사람이 대표자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구별해서 또 봐야 되는데 모든 임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두 가지로 판단한 거죠. 벌금형 가볍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대표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하다고 본 거예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자, 이거 맞죠? 근데 국가는 직업 선택의 자유로부터 나는 객관적 보호 의무로서, 즉, 사용자에 의한, 자, 해고로부터, 자, 보통 부당한 해고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뭐? 객관적 보호 의무로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직업 내지 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 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장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쿨을 이렇게 선택할 때 그건 뭐예요? 향후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을 어떤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직업교육자 선택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단계 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단계 이론. 기본권 제한이 덜 제한되는 거. 예를 들어 직업 수행의 자유. 거기에는 이제 좀그 과하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가벼운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부터 이렇게 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자, 직업 자유에 대한 법적 규율이 직업 수행에 대한 규율로부터 직업 선택에 대한 규율로 가면 갈수록 자유 제한의 그 정도 상대적으로 강해져 입법 재량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맞죠?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주관적 사유를 직업 개시 또는 계속 수행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보다는 객관적 허가 조건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침해 심각성이 더 크므로 보다 엄밀한 정당화가 요구된다. 이게 뭐예요? 단계 이론. 단계 이론을 그 헌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복수 면허 의료인에게. 그러면 그 어디야? 의대를 가서 졸업을 했는데 내가 더 이렇게 진짜 아그좀 뭐야 뭐 한의 그 우리 대대로 내려 서양 의료 말고 대대로 내려오는 이렇게 한 우리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것까지 내가 공부를 해서 진짜 동양과 서양의 어떤 의학을 접목해서 딱 하겠다. 그러면 훨씬 많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실력 자체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인의 양방에는 한 방에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 아, 이런 건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 거죠. 복수면허 의료인은 양방 및 한방 의료인의 양쪽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만약에 그러니까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섞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위험 영역을 한정하여 규제를 하면 족한 것이지 진단 등과 같이 위험이 없는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132번 중요. 성매매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 직업에 해당. 그래서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다. 자,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하는 계속적 소득 활동을 의미, 요거에 유해성 판단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보호 영역 확정하는 단계에서 성매매 행위도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을 가하게 되면 37조 2항에서 마찬가지 음란이란 표현도 종래에는 그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판례가 변경돼서 보호 영역에는 들어가지만 제한을 이제 좀 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성매매는 그것이 가진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심판 대상은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 3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은 직업선택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3년은 좀 그다지 길지 않대. 왜냐면 요즘에 집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여기 막 이렇게 금고 이상의 실형 받은 사기꾼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보시면 공인중개업은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열수 있다. 10년 이런 게 아니잖아. 그다음에 연락 운송 운임 사업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침해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사의 신청을 요건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그 다음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당사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중요한 건 취소소송은 불복도 가능하죠. 제일 중요한 게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 퇴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요거는 한꺼번에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자, 그, 공무원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거,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
선고유예는 보시면, 자,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자, 이거 형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좀 정리할게. 선고유예는 아주 극히 가벼운 범죄. 집행유예는 조금 더 가벼운 이거보다는 무겁지만, 그 징역, 감옥에 갈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 집행, 감옥에 가는 거를 유예하는 거예요. 이건 형 선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의 성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서 개전이 전이 우선 현저한테 선고를 유예.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경미한 문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요거보다는 조금 중한데 요것도 가벼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막 범죄자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이제 아주 굉장히 나쁜 걸 배우지 못하게 징역이나 500만 이하 뭐 이렇게 할 때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선고 유예가 더 가벼운 거예요. 집행 유예보다. 그럼 선고 유예, 가벼운 범죄를 받은 사람을 국가 공무원 당연 퇴직. 내보내는 거죠. 이 가벼운 범죄인데. 그래서 이건 심하다 한 거예요. 근데 집행 유예는 요거보다 무거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거는 무거운 죄를 범했으니까 요거는 합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선고유예는 가벼운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 집행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거는 이거보다 무거운 거니까 합헌. 요게 기준인데, 선고유예 중에서 수뢰죄는 공무원의 불감액성, 그 연결성, 청년 결박해야 되는, 그런 걸 해야 되고 해서 수뢰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로 가볍지만 요건 죄질이 안 좋다고 해서 요건 합헌. 자, 구별이 됐죠. 그 다음에 금고는 선고유예를 하는데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르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단계에서 너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요거는 조금 엄격하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의 공무원 들어오는 단계에서 이명 결격 사유로 요건 합헌이에요.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당연퇴직하는 위헌이에요. 그럼 청원 경찰은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 경찰에게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 그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제한. 이거 헷갈리네. 보시면 근로의 권리란, 잘 보세요. 이거는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말하면, 특히 후자 환경에 관한 권리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 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바. 직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외국인은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 직장 이탈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 보시면 이렇게 제한되는 기본권을 모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 그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 이거 당연히 말소시켜야지. 이게 너무 건설업, 건물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침해하지 않는다.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지금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격 취소죠. 그래서 택시 승객은 운전자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야간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 그래서 자격을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위배하지 않는다. 자, 139번 제한되는 기본권 중요해요. CCTV 설치 조항으로 인해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는 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할 의무, 설치 시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맞는 질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만으로 재범이 위협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 편의적인 시각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해 관련기관은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자, 잘 보세요. 10년간.
10년, 20년 너무 길다는 이게 또 뭐야? 취업을 금지하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하게 하면은 그게 무슨 우려가 있어? 이렇게 다른 직업이라는 이런 걸 전전하다가 이렇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뭐 노숙자로 가거나 아니면 범죄 이렇게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 그래서 10년간 취업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아동학대 전력이 있지만 10년이 기간 안에 재범이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 치매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위배. 그래서 10년, 20년은 거의 다 치매 최소성 원칙 위배된다고 봤어요.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하더라도 10년이나 20년 그 관련 직종에 못하게 하는 건다그 직업에서의 치매라고 봤어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유족의 보상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선질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족하기 전에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볼수 없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어떤 권리들. 토지 협의 취득 또는 수용 후 당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 예를 들어, 어떤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수용됐는데, 수용을 계속 안 하고, 이 용도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안 하고 있다가 이게 광장시설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게 사용되지 않게 되면은 다시 도로 이제 환매할 수 있었는데 원래 내 땅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요 변경되면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면서 요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환매 기간이 이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변경되는 거예요.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는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 기간은 요 변환 고시일로부터 기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폐지 변경되는 데서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음에도 예외 없이 원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반환하고 나서 다시 수용 절차를 거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낭비를 막고 그래서 치매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의료급여 제도란 저렇게 의료급여 수급권 하면 이렇게 잘안 와닿잖아요.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 보장이 중요한 수단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 특히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공부조제도, 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면 보험급여를 나중에 보험사고 터졌을 때 주는 건데 이거는 공공부조제도는 뭐예요? 그냥 나라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죠. 자, 의료급여수급권 공공부조의 일종. 그래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진 권리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보기 어렵다. 자, 잘 보세요. 이것도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해서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죠. 아니, 동물하고 그 집에서 키우는 아주 귀여운 애완고양이 생각해 봐. 그럼 이 사람한테 미치는 그게 엄청 크죠. 그래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는 입법 이를 그이 동물과 관련된 어떤 이런 걸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법 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사회적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자, 고 얘기예요. 군인연금법상 연금수급권,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 국가 유공자의 보상수급권 등은 법률이 정하는 어떤 요건을 다 충족하면은 재산권에 포함돼서 보호를 해주죠. 근데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 아, 요런 거는 저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보시면. 사망일시금은 애초에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급하여 주는 명목으로 도입된 급여로서 가입자 등과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지급되고 사망 일시금은 수급자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의 그 권리를 획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자, 그래서 재산권 X.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 수급권은 구체적 법률에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수급권 발생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정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이라 할 수 없다. 지금 반복돼서 나오죠.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 법률한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겠죠. 자, 심판 대상적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 가출 등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연금제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것 기여가 없기 때문에 입법 형상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자 일률적 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근데 이게 그 금고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뭐야 죄질이 그렇게 그 나쁘지 않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죠? 공무원 신분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이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를 유도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과실범. 이거는 어떤 고의범하고 다르죠.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다 퇴직급여를 안 주거나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다면 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 신분과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과실범과 같이 그 죄질이 좀 약한 경우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애보상연금을 충분히 수령하고 있었는데 평균 임금이 평균 임금 기준으로 이제 보상 이걸 기준으로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평균 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한도 금액 이상인 경우 그 한도 금액을 한도로 해서 실제 임금을 의지하는 내용의 신설된 최고 보상 제도를 일정한 유예기간 후 종례 이걸로 받아온 사람의 일정한 유예기간 후 요걸 적용한다. 그 다음에 요 유예기간이 2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의 부칙조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에게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이게 2년 6개월 너무 짧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 보상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급인들에 대해 그 수급권의 내용을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감면서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그래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